봄을 맞아 북한에서도 대대적인 식목 행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황폐한 북한 산에 나무를 심는 일은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 논란도 넘을 수 있다는데요. 조계종이 추진하는 북한 사찰림 복원이 남북 협력 사업의 견인차가 될지 기대를 모읍니다. 전영식 기자입니다. 붉은 옷을 입은 여성들이 붉은 깃발을 흔들며 나무 심기를 독려합니다. 벌거숭이 민둥산의 묘목을 심기 위해 북한 주민들이 전투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벌목과 산림 훼손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그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미세먼지 등의 2차 피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산림 녹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지만 물자와 조림 기술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해외로 눈을 돌려 원조를 끌어들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시대 와서 산림 녹화를 주력 사업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내세워 놓던 분이에요. 그 이유는 그동안 그 에너지난 때문에 산림이 황폐화돼 있어요. 남북 협력 사업 중에서도 나무 심기 사업은 과거부터도 추진해 왔고 지금 정부도 이제 그 부분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가 얽혀 있어 당장 해외 원조를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여하에 따라 민간 부문의 교류나 대북 지원 사업부터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불교계가 대북 지원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을 비롯한 북한 사찰림 조성 사업, 사찰 문화재 공동 복원 사업 등 남북 불교 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각별한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불교계가 노하우를 축적해온 사찰림 조성 사업은 남북 불교 교류에 물꼬를 틀수 있는 핵심 사업이 될수 있을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다 뭐 이렇게 하는 때그 산림에 대한 중요성이 더 깊지 않겠나. 그리고 또 우리 종단이 어떻게 보면은 산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단으로서 북한의 어떤 산림 조성 사업에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조계종은 종단 차원의 사찰림 조성에 그치지 않고 산림청, 환경부와 함께 북한 전역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사찰림 주변에 그 사찰림 복원 사업이기 때문에 점으로는 몇몇 사찰 주위에 저희들이 그 마음속으로 지정해 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은 이것이 확대가 되다 보면은 이제 점 단위가 아닌 전체 그 북쪽에 복원 사업에 큰 역할이 되리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에 그치면서 불교계의 대북 지원 사업 준비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 오는 11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의식해 전격적으로 열리게 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